把那一手。 이런 게 다 있노? 문을 내놔! 강정 문을 내놔, 카이! 다치긴 내가 맞췄는데 와 내가 물 것까지 물어냅니까? 와 엉뚱한 사람을 걸고 남아지는겨! 그러면 네가 지금 잘했단 말이가? 갑니까? 딱 보니 아저씨가 잘못했다, 아닙니까? 엄마, 물건 챙겨 들어가서 니 먹고 비키라, 임마! 아줌마 물 내서! 엄마, 알았어! 그리 많이 안 상했으니까 잘 닦아놓으면 되겠다, 아닙니까? 얼굴 아이가 머스마 인물 좋네. 아이고 자가 오늘 또 내 맘 두 수시 놓는다. 우야 너 어카노 인물 좋네. 보소 여기서 뭐합니까 지금? 아줌이 자리가 줍니까? 잘 됐네. 앞으로 한번 잘해 봅시다. 지금 여기서 장사하려고 하는겨? 저 물건 늘어놓은 거 안 보입니까? 와, 아줌마 가까이서 보니까 진짜 곱네. 아니 누가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이라 커겠나? 야, 날씨 참 좋다. 얘는 몇 신겨? 지금 누구 보고 아줌마라 합니까? 미소. 그러면 천엽니까? 아, 진작에 말하지. 이 아저씨가 참말로 와이카노. 아저씨 아닌데요? 말로 해선 안 되겠다, 이 말인겨! 뭐라고! 그 미친놈 아이가, 그! 어떤 정신 나간 놈이고. 내한테 오늘 잘 걸렸다. 고만 내가 콱 받아붙기다, 내가 진짜. 와, 정말. 어림없다 아이가. 내 돈 만 진남매 중 장남이다. 살다 살다 우찌니 불쌍하게 나랑 똑같은 아가 나인 노지. 반갑단 말. 앞으로 행님으로 모시겠습니다. 말, 니도 진짜 고생 많이 했겠다. 아, 나 또 운전이 질러푼다. 할머니, 여 소주 하나 더 줘서. 갖다 처먹으라 바꿔줄 것 같구나. 할머니 진짜 많이 다정하게 하시네. 할머니의 손을 놓고 돌아. 오늘부터 대부이 여기서 장사하기로 했다. 뭐라고 얘? 대부가 마음 편하게 일 봐라. 말이 아이가 형님이. 야 너 아줌마 물건 좋지? 1,500원만 주이소. 배추 한 통에 1,300원. 아니 배추 한 통에 1,300원 싸고 엄청 맛있다 아닙니까? 저쪽 싸장 그만 가자. 저쪽으로 가자. 근데 배추 싸다 아닙니까? 저쪽이 싸다 아이가. 아줌마 내 아줌마 아줌마 때깔 죽이지요. 갔다가 김치 한번 담가보이소. 진짜 끝내줍니다. 기본적인 상도덕도 모르는겨. 귀창 떨어지겠네. 아 무슨 목소리가 그래 크니까 여자가.
안녕히가이소. 안녕히가이소. 남의 장사 말아먹으려고 잡정을 했다 아이가. 내는 밥밖에 안 먹는데. 뭐라고 얘? 무급한 자랑이라 얘. 많이 놀러 있어. 아줌마 억수로 신선한 배추 있는데 뭐가 있어? 이게 쫙 고라. 어머. 어머. 미안해, 그 왜 입니까? 괜찮다 오빠야. 근데 처음 보는 얼굴이네. 어이구, 미안해가 왜 입니까? 오빠야 되게 귀엽다. 아이고 참. 미키라. 아유 알파로. 니는 누군가 시장바닥에 나앉아있는 거 불쌍치도 않나? 언제까지를 너고 먹긴데? 아이고 또 시작이다 또 시작. 다문 팔았나? 어쩐 일이고? 웬 그지 같은 인간 때문에 못 살겠다 참말로. 또 무슨 약이고? 아이고 배야. 아이고 아이고. 그 뱃살이 안 되나는가? 엄마에 또 와 그러는데. 에이고 약장사한테 또 속았다 아이가. 에이고 에이고. 또 샀나? 백년 묵은 지네가 더 갔다고 허리 아픈 데는 막 직병이라 하던데. 나 못 산다 참말로. 내가 나아야지 한 푼이라도 벌지 싶어. 그래 그래야지. 네 혼자 고생하는데 내 마음이라고 뭐 변한 줄 아나. 이러다가 아들 시집 장기도 못 보내고 죽어버리는 거 아닌가. 내 요새 잠도 안 온다. 별 걱정을 다 한다. 어머니는 허리 나갈 걱정이나 해라고 마. 네 진짜 시집 안 갈 끼가? 그 가다가 오래 또 능금 못 자라 카노? 내년이면 네 나이가 몇이고? 그나저나 저기 시장 주인 아들이 니한테 그런 목을 맨담서 욕지 할머니 그거 가대. 네 진짜 한번 안 만나볼 끼가? 싫다 그 사람! 내는 사랑 없는 결혼은 안 한다. 내도 이렇게 당하고만 안 있는다. 아줌마 물건 먹어 가이소. 배추 한 통에 1,200원 몽땅 싸게 드릴게 얘. 노력도 안 치고 아주 신선해 얘. 바람 안 들었나? 아, 그럼 얘. 자 좋지. 맛도 멋있어. 기가 막힌 데 아닙니까? 이거 배추 마시고 양념 마시고. 아이고 땅이 배추가 좋은 기제. 참말 맛있다 총가. 근데 보면 볼수록 곱네. 아무들도 그게 있구나. 불러들어온 돈이 바뀐 돌 쳐낸다 카드면 참말로 지가 그짝 아인겨. 동기한테 시집이나 갚으라구만. 할머니 뭐 자꾸 국합니까? 가시나 그 지랄한다. 흥기 지 아버지 재산이 얼마고 어? 이 시장 바닥이 싹 그 영감 뒤끼인데 그래 배짱 튕길 일이 아니다 이 말이다. 그러고 네가 시집을 가야 너 음에나 동생이 정신 차린다. 너 음에 약값은 또 무짤 끼고. 그나저나 배추가 그리 안 팔리가. 아이고, 그 무슨 수를 내야 할 낀데. 아이고. 아이 그 가시나 미친나? 아니 왕 밑가루는 가져가노? 아이고, 자 배추가 한. 농약 아이가. 아, 나
옥자씨 볼 때마다 지 맴이 얼마나 설레는지 심장이 뛰는 소리 들립니까? 와이 갑니까 참말로 도로 가져가이소. 이 꽃이 아니라 그 어떤 걸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게 옥자씨에 대한 제 마음입니다. 볼품 없지만서도 너그러이 받아주이소. 옥자씨 굿바이. 아이가 옥자한테 네가 한번 물어봐라. 혹시 뻥치는 게 아닌가? 여 많은데. 미숙이는 회사에서 회식 있다 하고 영숙이는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온단다. 남의 자리에서 뭐 합니까 지금? 들키소! 아줌매 저 와이를 파다는겨? 하수도 공사한다 카대 물난리 난 다음에 뒤풀친다 아이가. 믿기소! 뭐란나! 멋스럽게 남의 자리 안고 찾아내서 누굴 껴! 아니, 못상식하게 남의 물건에 밀가루 뿌르가 장사 망치게 한 사람은 누가? 내 오늘은 참말로 가만 안 있으라니다. 내가 그동안 손해본 게 얼마인지 아는겨! 아이 카노, 참아라 좀. 바람 개하는 줄 알았더만 한참 틀려먹었다 아이가. 옥자니 너 뭐했더라? 오늘은 고마 니 양보해라. 뭐랄꼬 얘? 지금 누구한테 할 소리 하는겨? 양심에 덜난 사람이 있나 본다 얘? 뭐랄꼬? 아이고 내도 모르겠다. 입 아프게 말로 하지 말고 그럼 치고 받고 하든지 고마. 아이고 모르겠다. 참말로. 그래, 여기를 앉았다고 좀 팔립디까? 무슨 상관인겨? 남의 물건 가리지 말고 삐키소. 미친나! 지금 뭐 하는 깁니까? 뭐서? 지금 뭐 하는 깁니까? 여기서 방을 세워서 배추가 팔리나? 이래 답답해가 구자작한. 와 이랍니까? 운능 타서! 이거. 아줌에 다 가지이소. 공짜입니다. 뭐라고? 이거 진짜 맛있는 배추도 아닙니까? 자, 자 잡사 보이소. 맛이 기가 막히죠? 맛있냐 그래?
그냥 가지기 미안하모. 만 원만 주이소. 공짜로 카드. 수량 강다이가 이거. 고맙습니다. 지금 누구 병 주고 약 주는 깁니까? 이런다고 누가 넙죽 절이라도 할 줄 아는 모양이지. 절은 됐고 고마. 정 고마면 밥이랑 게 사든지. 이래가 전장이 되겠는겨. 꼴랑 만 원 벌어가 밥 사먹었겠는겨. 정신 나갔다 아이가. 남의 얼굴에 정신 파지 말고 좀 얼른 드리고. 자, 자. 돈 많은 애미들 있으면서 시집이나 가지 뭐 한다고 시장 나가는겨? 와이요, 내가 안 됐는겨. 그런 동정은 다방 아가씨한테 나이소. 내가 지금 일하고 있다고 쉬 보는 모양인데 큰 코 다칩니다. 아무 여자한테나 다 그러고 다니는겨. 내한테는 어림도 없다 아닙니까? 벗어 벗어. 가서 거울이나 좀 보고 말을 하더니 처먹던지. 잘 먹십니다. 저런 인간이 다 있노? 아이고 우산도 없는데 어찌하노? 그칠피네. 나무 복을 저거 집도 놔둬놓지 않아? 놔두라고 마. 와 도시락 두 개고 거기서 저녁까지 먹고 올기가. 땡겨 오겠습니다. 야야 야야. 아유 사람 사이소. 만 오천일 만 오천일. 옥자 밥 안 먹나? 땡겨 어디서? 그럼 우리 먼저 먹는다. 잘 참고해야 돼. 먹고 이것저것 오늘 저녁 밥. 아이고 배야.
와 이 갑니까? 쟤는겨? 아, 좀 일라 보이소? 아이고 우짠 자가 많이 처먹더라. 야 아빠야. 해준다니까. 음식 솜씨도 갔다니까. 내 바느질도 잘하는데. 아, 됐다고 와 빨리 들어가라. 더 끓여봤을 거 아니야. 내 안 볼게. 아, 됐다고 와. 손 따고 소화제나 먹으면 직방인데. 내 용돈 좀 더. 아유, 아이 갑니까 엄마. 아 취직하려면 양복 한 번 있어 안 되겠나? 양복이 없으니까 여태 취직 못했나? 내가 누나 요새 장사한 데가 쭉 가는 거 모르나? 아유 와. 그 채소 장사가 뭔가 아직도 속속이나. 그 인간 얘기는 하지도 마라. 치달린다 아이가. 그놈아 대체 그 누구? 자식 내가 오늘 가만 안 둘 기다. 빨리 가노. 빨리 가노. 아이고. 니 또 사고 질락하나? 아이 나이 봐라 엄마야. 아유. 야야 참으라 와이 가노. 아줌매 아줌매 물건 보고 가이소. 진짜로 싱싱하고 아주 좋아해. 자 골라 골라 잡아 잡아 골. 자 싸고 맛있는 무공해 배추 아시미도. 아줌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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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보이소. 말만 잘하면 꽁짱이라 꽁짱. 와 싸게 파는 것도 모자라갖고 이제는 또 꽁짱겨. 시비 거는 거 보니까 이제 다 나왔는갑네. 남이사 나왔든지 죽었든지 무슨 상관인겨. 다 죽어가는 사람 인정머리 없이 모른 척할 때가 언제고 참말로. 아이고 좋은 차 타고 병원까지 나가고 보니 억수로 오강가 돼. 지금 뭐라 합니까? 와 내 뭐 못할 말 했나? 니 내 따라왔나? 니 누구? 따라와라 이씨. 말려야 되는 거 아이가. 장어 먹으면 아주 보통 성격 아닌데. 아 웃잖아. 아이고 오늘 자가 사람 하나 잡혔다. 이래서 불러야지 안 된다. 깜빡아. 깜빡아. 파르비다 뭐 와. 니 오늘 여기서 꽉 죽이 빌고 깜빡갈락한다 와. 그래. 오늘 한번 해보자. 그래 임마. 니 해병대가. 선배님이시다. 인사드리라. 그러고 네 앞으로 좀 잘 좀 해라. 뭐라고? 옥자씨. 니 이리 온나. 차려 열중셔 대가리 박어. 차려 열중셔 대가리 박어. 똑바로 못. 차려 열중셔 차려 열중셔 대가리 박어. 옥자씨 고마 살살 하이소. 아줌매 네. 여기 커피 두 잔 주이소. 두 잔이라고 저 짠돌이가. 오빠 오빠 내랑 영업을 안 갈래. 내가 표 두 잔 끊어왔는데. 그럴 시간이 어딨노. 그러고 돈이 어딨다 어디 찾고 일하노. 내 걱정해주는 사람은 오빠 뿐이다. 와이카노 장사해야 된다 칼. 오빠 진짜로 내만 모르겠나? 배달간다고 마다머니한테 거짓말까지 하고 나왔는데 저 언니한테 맡기고 얼른 갔다 오자. 마다머니 아이가 온다 온다 온다. 웃잖아 웃잖아. 오빠 탈퇴면 큰일 나. 빨리 가자 빨리 가자. 은진이 어디 갔노?
새 피기만 해봐라. 내 간만 안 단둔다 그냥. 하라면 배달을 하라고. 어디 갔나 말이다. 나는 흥이 그 무슨 말을 사보는 게 소이다. 나는 이제 가난이라 하면 신물이 난다. 없는 집에 시집아가 시부모 모시고 줄줄이 시동생 다섯을 공부시키고 시집장계 보낸 사람이 내다. 그뿐인 줄 아나? 국밥장사 한다고 흙온 날 불 앞에 앉아가 한여름에는 겨드랑이, 저트랑에 땀띠가 다 차고 아휴, 참말로 왜 말을 다 하겠노. 난 지금도 부엌이 아니고 콧도로 갔고 이래 외양간 들어가는 것 같다. 몇 번 말했노?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하고 우리 결혼한단 말이고! 그만큼 아까운 자리다. 그 말 아이가 가시나야. 그래, 영화는 재밌었나? 컴컴한데 카스나랑 같이 앉았는데 네가 뜨면 안 재밌겠나? 재미는 있었다 아닙니까? 딴 거는 모르겠고 키스씬이 진짜 볼만하대요. 아이고, 좋았겠다. 옥자 씨, 원래 생일인데 몰랐지요? 나랑 같이 밥 한 끼 할랍니까? 그러지. 결혼할라고 고마 막 단들이 문갑네. 잘 생각했다. 언디야! 아, 오빠야! 네, 흥기 잘하나? 천하의 바람둥이 모른다 카면 시장 사람 알지? 오빠야, 흥기가 얼마나 지독하다고. 단법 확 문 여자는 절대 안 웃는다 아이가. 오빠야, 근데 뭐? 은지야, 리허가 좀 봐줘. 어? 오빠야! 오빠는 집에 나가야 되는데! 오빠야, 나 이번에 정신 난다! 오빠야! 생일인 거 참말입니까? 미역국도 못 얻어 먹는 생일이 어디 생일이겠습니까? 이번에 들어오신 새어머니도 기억력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. 진작 말씀 좀 하시지. 미역국 끓이는 건 일도 아닌데. 옥자씨 때문에 올 생일은 슬프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쭉 끓여줄 수 있겠는겨. 오늘만큼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하겠다고 약속해 주이소. 앉으이소. 나 이게 앉으이소. 친구들은 와 없습니까? 아, 친구? 금방 올 겁니다. 자, 한 잔 받으이소. 옥자 씨를 처음 본 게 올 봄이었어요. 그때 그 모습, 나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. 지금처럼 긴 생머리를 이마가 다 드러나게 묶고 있었지요. 햇살처럼 환하게 웃던 그 아름다운 모습. 억수로 눈이 부셨습니다. 옥자 씨, 네, 억수로 불쌍해 보지 않습니까? 눈길 한 번 안 주는 옥자 씨를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는데. 옥자 씨, 이제 나 좀 봐주이소. 예? 와이 갑니까? 떨어져서 말씀하셔도 다 알아듣는다 압니까? 이날이 오길 얼마나 기다린 줄 압니까? 아. 제발 이대로 잠깐만 있읍시다. 와이 갑니까? 이거 놀라겠어. 옥자 씨!
여기까지 웃잔 일이십니까? 누야 들어왔나? 창터에 같이 안 있었습니까? 무슨 있는겨? 아니다. 고마 들어가라. 땀 냄새 좀 낚입니다. 그래도 꼭 참고 닦아서 감기 듭니다. 다친 데는 없습니까? 다방 아가씨랑 새기는겨. 그래 사람 보는 눈이 없으니 딱해야 없잖아. 그럼은 안 새긴다 그 말이라 얘. 참말인겨. 속고만 살았나. 내도 진짜로 아무 일도 없었어 얘. 누가 물어봤습니까? 관심 없습니다. 그러면서 그 시간에 남의 집 앞에 와서 있었는겨. 자, 장우 만나가 술이나 한잔 하려고 한 게지 무슨. 장사도 다 팽개치고 말이지 얘. 참나. 장사 한번 제대로 안 해볼랍니까? 예? 혼사 자리도 날라갔는데 장사라도 해가 먹고 살아야 안 되겠나 이 말입니다. 무슨 말인지 궁금하모. 내일 만납시다. 온종일 그 앉아있을깁니까? 와 소리는 지르고 그러는데 얘! 뭐한다고 안 입던 치마를 입고 와갖고 참! 의대를 가면 간다고 말을 해줬으면 됐을 거 아닙니까? 자기 잘못은 생각도 안 하고 맨날 남의 탓만 어째 그래 잘합니까? 이 자고마 내려 어디서? 미친다! 아유 내 참 돌아삐겠니! 말도 없으러 안 듣는 게 고집을 응가 있어가 속도 어지가 있었겠다. 아니 그 집에는 참 골도 하나 없나. 그런 집안가 어린다고 입고 다닙니까?
에휴, 내 진짜로. 어이, 대봉이 왔는가? 안녕하십니까? 오늘 물건 다 나왔는겨? 다 준비됐다, 아이고. 아이고. 잠이나 더 자지. 이대로 고마 떠내려 가버렸으면 좋겠다. 제주도 가봤는겨? 의대에. 좋기는 진짜 좋다 카데에. 그 가본 사람들은 외국 나갈 거 없다 카던데. 남들 다 가보는 제주도 한번 못 가보고 뭐 하는겨? 장사하기도 숨찬데 그거 갈 시간이 어딨는겨? 그라는 댁은 가봤어예? 당연히 안 가봤지. 와, 머리핀 안 했는겨? 이쁘던데. 아야! 이게 뭡니까? 거기 와, 거기 들어있노? 주셨어예? 색깔이 뿌얘가 참말로 촌스럽다 아이가. 마음에 들면 하든지 뭐. 내 주는 깁니까? 의대서 이런 걸 샀을 거 이게 안 팔리가 오래 먹었는 것 같다. 안나 반갑다. 자자자 들어가자. 들어가자. 동생들이라 얘? 말 안 하드나? 대봉이가 칠남매 장남아이가. 자자 들어가자. 들어가자. 아이고 쟤는 갑다. 아이고 개안나. 그만 좀 싸우라니까. 하가 고맙다. 내 저리나 어린 새끼들을 대봉이 혼자 몸에 다 맡기고 우째 눈을 감나 자랄게나 그것이 걱정이었는데 내 삶은 지금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다. 저 집간 옆에다 방을 한 칸 낼 거거든. 니는 아무 걱정 말거라. 이기 먹고 이기 와 여인노. 예? 어쩐지 아무리 찾아도 없더만 벌써 주인 찾아갔네. 이기 우리 시어머니가 내한테 물려준 거 아이가. 아이고 이놈의 새끼 또 시작이네 그래. 내 이놈의 새끼들을 그냥. 지금 하나도 없지? 와 내한테 말 안 했어 얘. 말하면 뭐 달라진단 말이가. 그래도 그러는 게 아니지. 내 먼저 갈랍니다. 뭐라고? 가시는 미친 거 아이가? 누가 뭐라 했나? 그냥 그런 사람이 있다 그 말이다. 누가 시집 간다 카드나? 누구 엄마가 시집 싣고 치다 끄리에 골빙 든 사람이다 가시나야.
조금만 꺼내봐라. 아이고 우리야. 아 와, 하필이면 칠남매 중에 장남이가. 고마 시집까지 말고 혼자 살았구라. 그게 백번 낫다 아이가. 옥자야, 니 그 집에 시집 가면 완전히 죽는다니까. 죽어. 와연아, 어? 옥자야. 묻지 말고 대충 그냥 잡으라. 내가 많이 하지 말고. 내가 기분이 우울다. 옥자 씨. 비키소. 옥자 씨. 아직도 나한테 화 많이 나십니까? 그러면 옥자 씨 화 풀 때까지 여기서 꼼짝 않고 기다리겠습니다. 그땐 내가 술이 좀 과했습니다. 생일인데 너무 적적하고 외로워서 넓은 마음으로다가 옥자씨가 좀 이해 좀 해주 있어. 욕쟁이 할머니가 그러던데 얘. 흥기씨 생일엔 8월 약하다 얘. 그 미친 할망군. 아, 그게 아니고 그 제 생일이 그 음력인데. 어휴. 네 목구이 자식아. 어이. 아프나? 마음이 아파봐야 철이 좀 들 텐데. 어? 네가 인간이가! 아, 시장 바닥에 있는 리어카네. 마, 하긴 네가 쓸 수 있는 게 난 돈이겠냐 머리겠냐 고작해야 주먹이지. 그래 임마, 네 잘 안 해. 네 오늘 이 무식한 주먹에 한번 죽어봐라. 뭐하십니까 참말로. 진짜 이렇게 아무 생각 없는 사람입니까? 가진 건 몸밖에 없는 사람이 이러다 큰 상으로도 치면 어찌할 겁니까? 그걸 깜빡했다 아이가. 대가리가 돌이기라. 몸뚱이밖에 가진 거 없는 놈이라고 마음도 없는 줄 알았더나. 혹시 무슨 말이라도 할까 싶어가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. 니는 좀 다를 줄 알았는데 아니네. 꼬마 잘 살아라. 응? 내 마음은 이해 못합니까? 잊을 수만 있었으면 이래 힘들지도 않았어 얘. 마음 아프게 해가 미안하다. 네 힘들라고 한 소리 아니니까 이해해라. 내 솔직히 말해가 네 데리다 고생 안 시킬 자신 없다. 네가 그러는 거 당연하고 또 이해도 한다. 뻔히 보면서도 네 놓지 못하는 거 다 내 욕심이다. 나라고 와 모르겠노. 네도 마음 그만 쓰고 그만 헤어지자. 잘못했습니다. 내가 미안합니다. 미안하다. 난 하면 됐지. 네가 이게 무슨 고생이고.
괜찮나? 억수로 멋있어 얘. 최고입니다. 최고입니다. 어머니, 임대복입니다. 먹고, 네 누군데 너무 집에다가 절을 하고 있카노? 어머니, 네가 엄마 말 안 듣고 기어 일을 치겠다 이 말이가? 나가라. 나는 네 사오 안 삼는다. 나가라 카이. 어머니 왜 카노? 내 사오는 흥기다. 국가라지를 해갖고서는 어디다 명함을 드리밀라 카나? 이분은 어디로 가던데? 어째된 정신머리가 이 중요한 걸 안 들이보냈단 말이고. 해꽃죽바가 얼마나 정성실에 말린 긴데 이게 돈이 얼마고? 많이 부족한 놈인 거 지도 압니다, 어머니. 그래도 잘 살아보겠습니다. 허락해 주이소. 개구멍이 막혔나? 이제 나가라 간다. 무슨 참하는 거야? 아! 진짜로 와 이러는데? 어쩌고 참말로 피난나 아이가? 어쩌고 참말로 이게 무슨 짓이겨? 남의 집 기안자석 대다 놓고 세상 천지 일하는 법이 어딨노? 아, 어머니 왜 이럽니까? 싫다 하는데 와 남의 집에 난리야 몰려와가지고 이 난리를 치는 지가 누가 신세 방지를 일으켜 참말라? 어머니 어머니 니가 좀 그만하소. 뭐라고? 누가 널 신세 망친단 말이가? 이 하늘 땅 아래 우리 대복이만한 나가 어딨다고 주제도 모르고 이 칼로 사도 넌 말 안 해 참말로. 어? 나무도 올라갈 걸 쳐다보고 자리도 누불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랬다고 어디로 넌 말 안 하기를. 뭐? 장모님 좋았습니다. 어, 거기 놓고 가. 아이고, 내 사오 여 왔네. 내 사오 여 있다 아이가. 뭔데 남의 집에 오고 이캅니까? 참말로 뻔뻔하다 아이가. 모르코노 조가시나 내가 오르겠다 와. 장이 지사에 사과가 빠지면 되는가? 가자 이혼사 내가 안 한다. 버튼 가이소. 예? 어머니 들어가십시다. 아고. 예. 선영이한테 무슨 짓 한노? 내는 아까하고 손끝 하나 못 댔는데 이 새끼야. 뒤지라. 김미씨! 어. 같이 좀 가주셔야겠습니다. 선생님! 아, 이거 있으신 것 같은데, 예. 어머니, 짜증나게 자리 있어. 네, 금방 전화할게. 아저씨, 이거 비싼 옷인데, 예. 빨리 차려야 된다, 아저씨. 아이고, 세상에. 무슨 일이 다 했노? 아이고, 아이고, 세상에. 아이고, 아이고. 한 잔 더 받으십시오, 장모님. 누가 내 장모인데? 응? 내가 언제 허락한다 하더나? 나 솔직히 네 내 마음에 안 든다. 생활력 강하고 착실하기는 하덕하더라만서도 네가 생활력이라도 안 강하면 우열 낀데. 깨진다는 게 안나? 까딱 없습니다. 고맙습니다, 장모님. 오야, 한 잔 더 따라라. 예. 있나 부모가 있나 이 남의 자체에 돈만 남기거든. 아이고 이런 미친 짓이 어디 있노. 그라모 할머니가 시집 가시면 되겠네. 예 맞지. 아이고 대모가 잘 살아라. 뭐 그렇게 와이라니까 이건 너이소 못 논다. 평생 안 놀기다.
어떻게 매듭진 인연이고. 사연이 채택되신 분께는 주식회사 화진화장품에서 김치냉장고를 드립니다. 뭐 당신하고 내하고 원장이 더 만났는데 내장도 채소 팔고 나도 채소 팔고 큰 돈은 못 버리서도 지금 애기 놓고 그나마 내가 하는 일도 잘 되고 그러니까 지금처럼 우리 열심히 해서 보겠어요.